핫도그 TV의 리얼 팩트. 오늘 컨텐츠는 콘돔 리뷰인데, 콘돔 리뷰 하기 전에 문제. 학생들이 교복 입고 콘돔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정답 알아보러 갑니다. 이거 사자. 이거? 어. 괜찮아? 써봤어요. 어? 널 위한 선물인데. 널 위한. 어. 이거 해? 그냥? 어, 그래. 향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이게 6,000원이네요. 6,000원이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했어. 감사합니다. 정답은 콘돔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퀴즈. 청소년은 특수 콘돔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촬영을 했는데 안 돼요. 청소년 특수 콘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스튜디오로 가서 저희가 산 모든 콘돔, 종류별 콘돔을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슝! 자, 이렇게 왔어요 저희가. 네. 청소년들이 콘돔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특수 콘돔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딱 알아봤는데, 이제는 저희가 모든 콘돔을 종류별로 다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리뷰를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콘돔 리뷰. 네. 주세요. 첫 번째 콘돔. 짠! 짜잔! 요거는 일반 콘돔. 일반 콘돔. 그냥 가장 일반적인. 무난무난한 거. 네. 요거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아, 난 이 느낌 너무 싫어. 미끌미끌거려. 이거요? 이게 기름 아니에요? 아, 이게 일반 콘돔이라기보단 약간 저거네요. 미니수가 딱 보면 알거든요? 0.03mm 봅니다. 초박형이에요 딱 보니까. 아, 전문가야? 초박형이에요. 이게 무슨 성분이에요 박사님? 아, 이거는 윤활유죠.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그래? 많이 드시잖아요 평소.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오해가, 초박형 콘돔이면 잘 찢어지겠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잘 찢어지는지 안 찢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오! 와, 이거 대박이다. 안 찢어져. 이 초박형 콘돔, 그러니까 왜 콘돔을 얇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얇아야 하나? 두꺼우면 뭐가 안 좋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사이즈는 약간 서양 시라다잉? 사이즈. 시라다잉? 서양 사이즈, 서양 사이즈. 요만한 사람은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봤을 때. 그래? 다 이런 거 아니었어? 아, 줘! 자, 초박형 콘돔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만해. 그만해! 초박형 콘돔이라 그래서 절대 터질 거라는 편견. 그건 아직 안 좋은 거야. 어지러워. 아, 이게 얼마나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그러니까. 과학적 기술이 들어간 거겠어. 우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다음 리뷰. 아, 누가 나 풍선 안는 거 좋아해. 아, 나 익숙해. 오늘 내가 집에 두고 왔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 뭐 하는 거야? 나 쓰다듬는 거 좋아해. 다음 콘돔 주세요. 자, 요거는 두 개가 다르게 생겼는데? 다르게 생겼는데 똑같은 거예요. 보면 딱 알아요? 아. 이거 어떻게 또 보자마자 알아요? 전문가로서. 롱러브. 롱러브. 여러분 알아? 아, 롱러브. 100% 롱러브. 이거는 롱러브 콘돔. 뭐죠? 롱러브, 긴 사랑. 사랑을 한다. 오래 한다. 오래 하는 롱러브 콘돔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콘돔 속에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마취 크림이 묻어 있어요. 요거는 마취가 되는 크림이에요. 자, 마취 크림이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요 상태로 콘돔을 착용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콘돔을 착용을 하면 여기에 이제 마취 크림이 묻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마취가 돼요. 아. 그래서 남자가 약간 사정을 지연하는 거죠. 그래갖고 오래 할 수 있게. 보통 이거는 평균 길이가 조금 짧으신 분들을 위한 콘돔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 같은 분들. 토끼분들. 그렇죠, 그렇죠. 토끼. 일명 토끼. 토끼상은 아무래도 조금 말상 알죠. 아. 여기 아마 지금 바나나가 마취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까주세요. 안깡님의 이거 그냥 뭐 하나. 다음! 다음! 요거! 요거는 뭐죠?
핑거 가드?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에 콘돔 끼는 콘돔이에요. 쉽게 말하면 손돔이라고 하거든요. 손돔. 그래갖고 이거는 콘돔. 어 이거는 약간 콘돔은 남자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자분들도 쓸 수가 있는 콘돔인 거죠. 그러니까 손돔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엄청 두꺼워 보인다. 어 콘돔이 되게 두꺼워 보여요 지금. 요게 또 남자분들한테 필요한 이유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막 손톱에 경균도 많고 하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렇게 끼는 용도로도 쓸 수 손이로 그것을 이제 그게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안 좋대요. 상처도 나고 막 그렇다. 그 내부가 약하고 세균이 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이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래요 분위기가 막 잠깐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을 뛰고 있어요. 그래도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두 개 껴, 하나 껴. 하나. 저 전문가. 의사 같다잉?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딱 끼는 거지. 그래, 의사 같다잉? 진료 시작합니다. 뒤돌으세요. 근데 이게 아직 그냥 고무예요, 고무. 약간 조금 그래요. 그 고무 장갑 그 느낌이네. 네. 아, 아예 이거는 윤활제가 없다. 네, 아예 윤활제가 안 붙어 있는 그냥 일반 풍선이에요, 풍선.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따로. 그래서 요거를 윤활제를 발라볼까요? 제를 한번 발라볼까요? 오! 가짜, 가짜. 투명하네. 아, 나 묻었어. 이렇게 해서 윤활제겠죠 이거? 몸에 무해한 거겠죠? 그래서 윤활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손돔. 아니 뭐야? 냄새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냥 무향. 근데 이게 확실히 묻힌 거랑 안 묻힌 거랑 만져보세요. 엄청 달라요. 아니 그냥 이게 윤활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나. 자 다음은 짠. 이거 뭐예요? G Pleasure. G플레... 어? 제가 봤을 때 와이파이 켜주는 거야? 에? 이것도 알아요? 이건 딱 보면 알죠? 모르는 놈이 없네. 이건 돌기형. 요거는 약간 콘돔 자체에 돌기가 있어가지고. 오 여기 있네 돌기가. 돌기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게 있고 나선으로 가다가 다시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항상 콘돔 끼실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쏙 빼고 콘돔을 끼시면 되고. 특수 콘돔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일반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지 않나요? 보통 초박형 콘돔을 아니구나 많이 사용했구나. 요거는 아무래도 남자를 위한 콘돔이라기보다는 여성분을 위한 콘돔이겠죠. 돌기형 콘돔이라서 이게 막 그렇게 두껍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초박형이랑. 네. 다만 돌기가 이렇게 나 있을 때 엄청 이게 막 오돌토돌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조금 좁쌀여드름 마냥 살짝 있는 느낌. 한번 돌기형 콘돔도 한번 불어볼게요.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돌기가 보이나? 네 돌기가 이렇게 조금씩 나있어요. 이거 또한 터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성분들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아... 잘못 썼다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어도? 네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은 오카모토상이 만들었네. 어, 오카모토상이 콘돔을 만드셨어요. 아 아니야 오카모토가 아니야 오케이마토. 오케이마토 이 사람이 오늘 밤 오케이? 이래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오케이? 모테로? 아. 오케이? 모테로? 오카모토로 상이 만든 리얼 핀. 굉장히 얇은데? 시크한 게 있죠. 얇은 것도 얇은 건데 저게 없어요. 정액바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피셜입니다. 그 정액바지가 없는 콘돔이요. 끝에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이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딱 핏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약간 비니핏. 그러면 이 오카모토 상의 리얼 핏. 초박형. 네, 초박형인데 얇고 이게 없어요. 끝에 정액바지가. 이게 있으면 조금 이질감이 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다른 없는 대신 뺄 때 세지 않게 조심하게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뺄 때 여기를 자꾸 잡아당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콘돔을 착용하는 거를 여자분들도 아셔야 돼요. 폐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그만 부르라고. 안 돼 오카모토상이 기다리고 있어. 이것도 굉장히 얇고 끝에 여기 없어요. 네. 특별히 그걸 볼 수 있겠네. 다음 콘돔은 굉장히 특이하네요 딱 봐도. 특별한 콘돔이에요. 뭐냐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요거는 형광 콘돔이에요. 형광 콘돔. 다음에 이제 막 불이 났어요. 신나게 불이 났어. 그러면 형광 콘돔을 껴갖고 찾을 수 있는 거야. 불이 났다는 게 아... 아 불이 그 불이 났다고. 그래갖고 여기가 형광색이에요. 여기가 여기 끝에가 이렇게 이 부분이 형광색. 뭐 진짜 불어볼까요 일단?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형광이에요. 이제 여기만 이렇게 톡 보이는 거죠. 불을 한번 다 꺼볼게요.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어 자기야 어디 있어? 그럼 나 여기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I'm here. 약간 이렇게 나 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언제 쓰죠 이런 건? 야외에서. 조명 없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콘돔을 리뷰를 해봤는데 저희가 콘돔을 교복 입고 사보고 테스트를 한 이유는 콘돔은 절대 여자가 남자한테 껴라 라고 얘기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남자가 먼저 착용을 하는 것이 맞고 여자분도 남자가 끼지 않으면 당당하게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한 행동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든 간에. 청소년들도 이 콘돔을 사용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당연히 써야 하는 일 아닌가. 그렇죠. 콘돔과 성생활을 음지로 몰아넣으면 몰아넣을수록 더 음란해지고 퇴폐한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돔 사용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마시고 콘돔 사는 것도 창피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자분들도 콘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남자분들도 여성분들의 뭐 생리 주기, 배란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